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12시 1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통일TV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유튜브도 하나의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으로 우리는 수많은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전에는 그 IP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텔레비전은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원룸이거든요. 이 좁은 원룸에다가 큰 이제 그 한 50인치 대형 TV를 놓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이 TV가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새로 사지 않고 그 TV를 그냥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TV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그 생각이었죠. 왜냐면 한 6평 정도뿐이 안 되는 이런 그 좁은 원룸에서 50인치짜리 그 대형 TV를 놓고 본다는 것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TV를 안 보고, 그래서 TV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새 TV를 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TV를 보지 않고 이 컴퓨터 모니터로, 이 컴퓨터 모니터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전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겠다. 이런 그런 그 생각으로 TV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면 말이죠. KBS, MBC, SBS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V를 그 TV가 수명이 다해서 버리고 다시 살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예전엔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정보의 바다를 접할 수가 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네이버 창에다 검색을 하면 수많은 백과사전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네이버가 아주 그 유익한 기능을 많이 하죠. 그러나 네이버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유익한 기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에서 많은 그 정보를 보고 접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통일TV라는 그 채널을 알게 됐어요. 통일TV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알게 되었는데, 그 통일TV에 나오는 그 양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양반은 이제 그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한다래요.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좌편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통일TV에 이 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 양반이 나오는 그런 채널은 좌편향적인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나오는 채널이 무슨 채널이냐면은 그 여러분 그 우리민족끼리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거기에도 이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민족끼리라는 채널은 좌편향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민족끼리라는 채널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노길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길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우리나라 뭐 연세대를 나오고 한국일보 기자로 생활하다가 한국일보 기자 생활하다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갔다래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특파원 생활하다가 어떤 연유에선지 이 사람이 이제 그 좌편향 인물이 된 겁니다. 친북 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길남이는 계속 북한을 굉장히 많이 왕래하고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이 노길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7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최근에 미국에서 죽었다 이렇게 그 알려졌어요. 알려지고
또 미국에서 이 교수 생활하는 양반이라는 특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이 나오는 채널이 또 우리 민족끼리 말고 어떤 채널이 있냐면 왈가왈북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왈가왈북은 말이죠. 이렇게 시청을 해보면 정치적인 얘기는 일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북한의 이런 그 정치 제재, 김정은이에 관한 얘기, 또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는 일절 하질 않는데, 그 왈가왈북에서는 뭘 하느냐면은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탈북민들이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를 전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는 유튜브가 어떻게 말을 잘못한다, 틀린 사항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틀린 거를 단순히 바로 잡는 데에 의미를 두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기네는 뭐,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 정치적인 얘기는 일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이 거짓말 하는 거, 그거를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하는 게 이제 왈가왈북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왈가왈북을 참 정식적으로 내가 구독은 누르질 않았지만 오랫동안 왈가왈북을 들여다보니까 그 역시 왈가왈북도 친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왈가왈북에 바로 이 대학 교수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내가 얘기하는 통일TV에도 이 미국의 이 대학 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등장하는 데라면은 무조건 이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통일TV에 들어가니까 이 대학 교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그 인권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가 얘기하는 인권 문제가요, 원론 쪽에서는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당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가 이 교수 얘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가 얘기하는 그 인권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는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교수가 말하는 인권의 원론적인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TV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휘라고 합니다. 통일TV 개국기념 특집 통일의 길을 찾아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잡았습니다. 보면은 유엔 헌장에 그거는 정부도 가져갈 수 없고 외국 나라도 선진국도 가져갈 수 경제도 가져갈 수 없고 사회 조직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빼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일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원칙인데 이것은 공동 책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 아,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런 게 인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어디서 북한의 식량이 모자라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굶는다. 그러면 그거 우리 문제 아니야. That's none of my business. 그게 아니고. 이 저기 그 친북 성향을 가진 친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한다는 이 양반이 하는 그 인권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해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얘기는 맞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맨 그 중간 부분에, 얘기 중간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은 인권이 없는 나라다. 우리가 미국이라면 그 자유와 인권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북 성향의 교수는 미국은 인권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이 인권이 발달된 나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미국은 인권이 없는 나라고 북한이 오히려 인권이 발달된 나라라고 주장하는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존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사회주의 국가는 그저 가난하면 갈라먹습니다. 네. 또 북한같이 사회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공유합니다. 네.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골고루 갈라먹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오히려 미국보다도.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생존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네. 북한에 우리가 북한을 더 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평등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주의는 평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회주의 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책은 평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평등도 부유하게 평등한 것이 아니고 예. 가난하게 평등하면은 예. 좀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러나 이 인권으로 생각을 하면은 평등권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보장되어 있고 예. 자유주의 국가에는 없다. 예. 이거 미국은 인권이 없는 나라고 북한이야말로 인권이 발달된 나라라는 우리가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그 참 참 이 논리가 참 억지 논리를 들어보셨죠? 들어봤고 또 이 그 통일TV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여러분 그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기붕 일가가 우리는 자살해서 일가가 모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강석이가 그때 그 이승만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석이가 원래는 그 이기붕의 아들이었었는데 이승만 양자로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강석이라는 그 이기붕의 아들이 그 육사생도였었는데. 그 이기붕의 아들이 전부 권총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쏘고 자기까지 이제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붕 일가가 우리는 다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통일TV에서 말하길 뭐라냐면 이기붕 일가는 자살했다기보다는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자살할 가능성은 적고 타살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해가지고 당시에 뭐 신문 기사, 당시에 정황들 이런 거를 다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이기붕 일가가 나도 그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살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그 5.16 통일TV가 하는 얘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4.19 혁명의 반혁명이다 뭐 이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4.19가 터져가지고 이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이승만의 그 위치도 대단히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그 자유당 정권의 희생양으로 이기붕이를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4.19로부터 이승만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의 골수 분자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기붕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골수 분자라고 하면은 이제 누구를 꼽느냐면은 그 당시 그 경무대 이승만의 그 경호실장을 했던 곽영주 비서관, 지금의 이제 경호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격이죠. 곽영주 경무장, 곽영주 이제 그 경호실장, 이 사람을 아주 그 최고의 용의자로 그 선상에 올리더라고요. 곽영 틀림없이 이게 곽영주 경무관의 소행했을 것이다. 이런 첫 번째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이제 계엄을 했었는데, 계엄을 선포했었는데, 계엄 사령관이 이게 그 꾸며서 그런 그 상황을 타살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계엄사령관도 역시 이 4.19로부터 이승만이를 보호하고, 이승만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붕을 타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이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붕이는 타살되었다. 이런 그 논리를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 얘기가 그 의미심장한 말이다.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다 해가지고 참 나도 그 얘기를 흥미롭게 들었는데,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나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통일TV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일TV에서 나오는 얘기가, 통일TV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고 올바른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북한을 두둔하고 이런 잘못된 얘기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4.19를 일으킨 것도,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부정선거에 항의를 해서 그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봉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데모를 누가 충동질을 시켰느냐? 그때 당시 그 계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말이죠, 육군 그 뭐 하여튼 뭐 최고 사령관인지 하여튼 뭐든 그런 측에서 이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충동질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너네들 데모해라, 일어나라, 너네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자꾸 데모지를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군인이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대학생들을 만나서 데모를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을 거꾸로 했더라도 된다. 이렇게 이제 데모를 충동질했는데, 그럼 그 군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미국 CIA가 사주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생긴 것도, 그것도 미국 CIA가 벌인 짓이다. CIA가 뒤에서 이제 그 공작을 꾸며가지고 이승만이를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세우고 자유국가를 수립하게 만드는 것도 CIA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부터 요소요소의 사건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들 말이죠. 그 4.19가 터진 거, 그 다음에 이기붕 일가가 자살한 거, 그 다음에 윤보선 그 내각제 대통령이 들어서고, 윤보선 대통령 시대에는요, 윤보선 정부라고 하질 않고 장면 정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보선이는 그 내각제 대통령이었어서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었었거든요. 실제 정부를 그 리더해 나가는 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정권이라고 안 하고 장면 정부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 학교 다닐 때 장면 정부라고 배웠지 윤보선 정부라고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면 정부의 그 혼란했던 6개월간 혼란했던 시기,
이런 걸, 이런 거, 그런 걸 겪고, 그래서 이제 5.16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5.16도 뒤에서 이 CIA가 조종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 그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이제 그, 부정 그 정권이 이 4.19로 인해서 몰락을 하고, 그 이기붕이가 자살하고, 이기붕이가 이제 타살당했다는 얘기죠. 자살이 아니라 타살당했고, 그 다음에 그 5.16이 또 일어났고, 그래서 5.16이 일어났고, 이제 그 박정희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만들었고, 이런 걸 다 미국의 CIA 공작이 벌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경제발전하는 것도 박정희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박정희가 정말 유대해서 그렇게 경제발전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배후에 CIA가 벌인 공작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다, 경제가 발전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발전의 그 주인공이 박정희가 아니고, 박정희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그 CIA가 벌이는 공작을 받아서 그대로 그 얼굴마담식으로 그대로 행한 게 박정희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의 고비고비마다 뒤에서 그림자처럼 CIA가 공작을 벌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난 그런 얘기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4.19가 일어나서 이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한 거, 그 다음에 이기붕이가 타살당한 거, 그 다음에 5.16이 일어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거, 그 다음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한국을 경제발전을 시킨 거, 이것이 다 CIA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 통일TV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건 정말 동의할 수 없다.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이기붕이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기붕 일가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 굉장히 저거는 참 수긍이 갈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의 모든 있었던 일들이 다 CIA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는 나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었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전부 뒤에서 CIA가 벌인 공작이었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뒤에서 CIA가 부추킨다든가 CIA가 공작을 꾸며서 행해진 짓이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주체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체적으로 실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CIA가 공작을 벌이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행해서 여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여러분들 그 말에 그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시킨 것도 박정희가 잘나고 똑똑하게 해서 경제발전을 시킨 것이 아니라 CIA 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승만 그 자유당 독재를 몰락시킨 것도 한국 국민이 유대해서 몰락을 시킨 것이 아니라 CIA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부추겨서 그렇게 이승만 부정 정권을 몰락을 시켰다. 5.16도 그렇게 장면 정권의 그 혼란 그런 상을
보다 못한 군부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군부가 똑똑해서 그 장면 정보를 엎은 것이 아니고 CIA가 뒤에서 조종을 했기 때문에 장면 정보를 엎어진 거다. 그러니까 똑똑한 건 전부 CIA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민족 자체로, 우리 자체로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통일TV에서 얘기하는 거는 김재규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김재규 얘기는 김재규가 박정희 씨를 그 저격한 얘기는 아직도 그 시일이 더 많이 흘러야 얘기를 할 수가 있으려는지 아직도 너무 그 시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더 시일이 흘러서 한 70년 이상 100년 이상 가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세월이 흐르질 않아서 그랬었는지 그 김재규와 박정희 정권을 박정희를 저격한 얘기는 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질 않는데 만약 통일TV에서 그 하는 그런 식의 논리대로 얘기를 한다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도 뒤에서 CIA가 공작을 꾸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통일TV에서 얘기하는 논리대로 말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TV라는 그 채널도 사실 내가 그 보니까 참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얘기도 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은 내가 그 보면서도 구독을 누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긍할 수 있는 얘기는 많았었는데 결국은 동의를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채널은 호기심에서 보기는 하는데 정식으로 구독은 누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 통일TV는 좌편향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은 통일이라고 그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하는 것 모양 통일TV라는 그 통일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 그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그 논리들을 구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